그는 왜 스스로 생을 포기해야만 했을까요? 배우 겸 가수 최진영 씨가 팬들의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한줌 재로 또 사라졌습니다. 그의 예기치 못한 죽음은 또 고인의 누나인 최진실 씨와 맞물려 더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의 슬픈 뒷이야기 스포츠 동아 허민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 최진영 씨가 누나 고 최진실 씨 곁에 잠든 지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네, 3월 31일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화장장으로 치러졌고요. 또 고인이 된 누나 최진실 씨가 영면에 있는 경기도 갑산공원에 안치되었는데요.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하는 많은 연예계 동료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두 남매를 잃은 어머니 정옥숙 씨의 오열은 TV를 통해 지켜본 팬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죠. 정민, 조현우, 홍진경, 신혜 등 동료 연예인들도 슬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들려온 게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네. 그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유서와 같이 고인이 남긴 어떠한 흔적도 없어서 죽음을 둘러싼 더욱 많은 추측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일과 관련해서 수사를 맡았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인과 가까운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우울증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 우울증이 그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게 됐다는 것인데요. 네. 누나인 톱스타 고 최진실 씨도 역시 우울증이 원인이 돼서 자살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죠. 네. 이렇게 우울증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왜 네. 주변에서 이렇게 치료를 독려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하거든요.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에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누나 최진실의 죽음 이후 우울증 증세가 찾아왔고, 또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까운 지인들이 이에 대한 병원 진료와 치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약만 구입해서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죠. 예, 어찌됐건 스스로 극복하고자 했던 이런 의지는 있었지만 결국 이런 깊은 상처나 고통이 이런 의지,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꺾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이 되네요. 네. 우울증이 수반하는 불면 증세 등으로 신경 안정제 등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얼마 전부터는 평소 자주 만났던 지인들조차 멀리한 채 집에만 있어서 엄청난 십족 고통을 더욱 키운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는 대학에 진학해서 만화계 꿈을 키우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3월 개강 이후에는 학교에 한번 출석한 뒤에는 한동안 볼수 없었다고 하는군요. 예, 그런데 사실 고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예. 이렇게 많은 의혹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사실 고인께서는 이제 활동을 재개하겠다. 네. 소속사와 전속 계약도 새로 맺고 기자들과 만남도 가지면서 이런 재개에 대한 의지를 계속 꾸준하게 다져왔던 그런 과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 최진영 씨는 3월 초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예 활동 재개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그는 두 조카를 위해서 힘들게 복귀를 결심하게 됐고, 또 상반기 중으로는 드라마로 컴백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변에서는 복귀 스트레스가 주는 중압감이 이러한 비극을 불렀다는 의견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네, 컴백 스트레스,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인기는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죠. 연예인의 이른바 컴백 스트레스는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인기 연예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복귀 부담감은 특히나 또 해당 분야에서 인기 정점을 찍어본 이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대중적 흐름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식는 것도 순간이면 스타는 다른 연예인의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또 그래서 정상에 오른 이후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스타의 고민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상당하다고 할수 네. 있겠습니다. 90년대 대표적인 청춘 스타였으면서 또 톱가수이기도 했던 최진영 씨는 누나 잃은 슬픔까지 더해서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앞두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본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수 있겠죠. 네. 고인이 사망한 당일에 또 고인이 아침에 오랜 시간 아버지와 통화를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었어요. 고 최진영 씨의 아버지 최국현 씨가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일일 공개했는데요. 네. 최진영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일 오전 전화를 했고요.
평소와 달리 20여 분에 걸친 오랜 통화를 했다고 해서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 식사 여부와 함께 어떤 반찬으로 식사를 했는지 등을 물어봤다고 하는군요. 네, 누나 고 최진실 씨에 이어서 또 고 최진용 씨의 죽음까지 연예계는 또다시 우울증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우울증을 두고 혹자는 현대인의 감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적자는 수가 자신도 모르게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이라는 이야기겠죠. 감기 또한 그렇듯이 방치해두면 이렇듯 소중한 생명마저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 거의 대부분이 우울증의 원인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잖이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예. 또 제한적인 대인관계도 우울증을 더욱 키운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주변 사람들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은 감기와도 같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스타에게 올 수 있는 우울증은 이제 일반 널리 대중께서도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더 큰 병 혹은 더 큰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 스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얘기겠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포츠동화 허민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